여름 가요계에 강력한 후발 주자들이 가세했습니다. 레드벨벳과 아이콘, 음원 강자 이 두 팀이 주요 차트를 흔들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미니게임이 떠오르는 효과음과 중독성 강한 후렴구. 여름 걸그룹의 대표주자 레드벨벳이 청량함 가득한 신곡 파워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4월 평양 무대에서 선보인 히트곡 빨간 맛을 잇는 1년 만의 서머송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는 설렘을 담았습니다. 레드벨벳의 파워업은 3주 가까이 차트 정상권을 지킨 쇼운을 누르고 주요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따로 상반기 음원 차트를 휩쓸고 초통령으로 떠오른 그룹 아이콘은 남성미를 내세운 신곡 죽겠다로 활동에 나섰습니다. 빠르고 강렬한 비트와 칼군무 등 이전 활동과는 다른 변신이 돋보입니다. 아 피곤해. 오 시원해. 좋아. 일상적인 말 뒤에 죽겠다 뮤직비디오를 넣는 일명 죽겠다 챌린지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사랑을 했다 떼창에 이어 또 한 번 유행을 퍼뜨릴 조짐입니다. 월드스타 방탄소년단도 오는 24일 복귀를 예고해 국내외 팬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름 끝판왕을 향한 강자들의 귀환에 여름 가요대전은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